살면서 필요한 보험이 과연 도대체 뭘까요? 누구나 잘 알다시피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보험, 아니면 3대 진단금, 암, 뇌심, 아니면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조기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 도대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보험이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일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얘기를 하죠.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병원비에 대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의료실손보험, 실비보험, 또는 중대질환에 대해서 나중에 회사도 잘릴 수도 있고 생활자금,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 아니면 뇌, 심, 3대 진단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조기 사망 시 우리 와이프나 배우자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기 사망에 대한 정기보험 혹은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중대질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아니면 입원했을 때 입원비나 수술했을 때 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비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의료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물론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본인 부담금 없이 100%, 90%, 80% 보장이 되는 반면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냈다 할지라도 4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은요, 실손보험, 3대 진단금, 후유장애도 가장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보험은 바로 이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상품은 뭐냐면 수술비 보험이에요. 일단은 냈던 보험료 대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죠. 물론 실손보험 3대 진단금 우선순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요, 가성비 대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수술비까지 넣으면요, 거의 30, 40대 여성, 남성 기준으로 3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3만원이면 10년이면 360만원, 20년이면 720만원 된다는 거죠. 자, 저 보험왕은요, 20년간 차라리 720만원 내놓고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720만원, 제가 봤을 땐 나비뱃돈 원금 720만원 이상으로 거의 뭐 2배나 3배 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뭐 유튜버 혹은 나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반값 땡땡 설계사, 아니 반값 보험 만들기 그런 분들 보시면은 정말로 그냥 기자인지 아니면 뭐 소설 쓰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설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대중적인 힘을 얻어서 많이 유튜브를 찍긴 하는데요. 저 보험왕은 그 영상을 보면 매우 답답하다는 거죠. 수술할 확률이 평생 몇 번이나 된다고. 수술비나 입원비는 다 욕심이에요. 실손보험이나 암뇌심, 3대 진단금, 조기 사망에 대해서 정기보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 공부를 한 달만 해도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이 아니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비관혈,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아니면 냉동치료, 아니면 전기소작술, 아니면 레이저치료 모두가 수술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평생에 수술 몇 번이나 한다고요? 저 보험왕은 적어도 5번이나 10번 이상 한다고 자신건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험왕도 그렇고 제 주변인 사람들도 그렇고요. 수술비 보험으로 몇천만원 받은 사람들이 흔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흔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바닥 튀는 아니면 이런 부분들만 레이저나 냉동응고술 해도 질병수술비나 피부질환 수술비, 종수술비에서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은 또 노년기 때 우리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50대, 60대 되면 피할 수 없는 백내장, 아니면 녹내장, 이런 부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은 생식기 질환, 작은 근종이나
난종,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개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하주정 메뉴,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으로 인해서 용종 제거, 난종, 선종, 아니면 암수술, 아니면 중대 질환에 걸린 뭐 뇌질환, 아니면 스탠드 삽입술, 여러 가지가 흔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의 종류는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물론 720만원 내놓고 자잘한 질병, 자잘한 상해, 단수 봉합수술, 변연 절제술, 창산 봉합술, 금 봉합술, 손가락 베었을 경우 단수 봉합술에도 상해 수습에서 100만원, 200만원, 상해 종수습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잘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두세 번만 해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납입한 보험료 대비 두 배, 세 배, 아니 10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최초 1회로 단순하게 지급되고 끝나는 3대 진단비보다 매번 매회 그리고 사골 우려먹듯이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꼭 살면서 필요한 보험, 뭐 기본적으로 혹은 살면서 가성비 대비 정말 찐찐 같은 매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몇 배 몇십 배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 대비 매우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하에 이렇게 보험왕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각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보험왕 17년 된 노하우로서 보면은 실손보험 다음에 고지상을 까다롭게 보고 가입할 때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보는 건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손보험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매우 까다롭게 본다는 거죠. 3대 진단 혹은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자잘한 치눈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할 확률이 높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